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두 개 단원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하고 그 다음이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삶이에요. 알았죠? 환경의 정의가 나왔네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환경이라고 그래요. 도시랑 촌락의 환경을 볼게요. 도시는 촌락에 비해서는 자연환경보다는 인간이 만든 환경이 더 많아요. 원래 1억 년 전에도 있었던 저절로 되는 게 자연환경이겠지, 그지? 사람의 손이 간 거는 노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인문환경이에요. 알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촌락은 인간이 만든 환경, 원래 이거 인문 환경이라고 그랬어, 요런 거를. 근데 단어를 바꿨네요. 인문 좀 어려워서, 그죠? 자연 환경이 더 많아요. 자, 다양한 환경의 관계에 볼게요. 다양한 환경은 인간에게 많은, 환경은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의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죠? 인간의 도시에 인간이 만든 환경들이 가득하고 자연환경이 부족한 것은 인간의 영향이 많이 미쳐서 도시에는 저런 게 없어요. 어촌에서 볼 수 있는 항구, 또 항구랑 어선도 모두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환경끼리도 서로 어때요? 밀접하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환경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볼게요. 황사 볼게요. 중국이나 몽골 등에 위치한 사막, 사막하고 황토지대, 황토지대에 거기 뭐가 있어요? 작은 모래가 있죠. 그리고 흙도 있죠. 먼지가 있죠. 이게 뭐를 타고 와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요. 올라간 다음에 멀리까지 이동을 해요. 어디에서 날아오는 거야 도대체? 여기가 고비 사막이 있어요. 고비 사막. 사막이 여기 큰 게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어요. 굉장히 큰 거야. 규모가 세계적으로. 여기에 사막과 또 황토지대랑 또 뭐라 그랬지? 아까 하나? 두 가지인가? 여기에 작은 모래의 흙이나 먼지가 하늘 높이 올라간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라, 우리나라까지 날라오는 거야. 일본에도 가고요. 이게 이 미국까지 간대요. 이 먼지가. 심지어는. 우리 황사 알죠? 만들어지는 것은 중국 몽골 등에 위치한 사막이에요. 고비 사막하고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막이나 고원에서도 만들어져요. 고원은 좀 높은 땅을 얘기해요. 땅. 산은 산은 아니고요. 산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게 산이잖아요. 그죠? 산이고, 만약에 이런 곳이 있다고 쳐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라고 쳐봐. 아마 한 600m, 아마 800m, 1000m가 넘는 곳이라고 쳐봐. 이런 곳을 뭐라 그래? 이 높은 데를 고원이라고 그래요. 고원. 알겠지? 이런 데서 만들어진대요. 우리한테는 건강에 안 좋죠. 공기가 오염되죠? 물도 오염되죠. 우리나라에까지 불어오죠? 일본에도 불죠, 황사가. 미국까지도 간대요. 막기 위한 노력은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나무를 계속 심고 있대요. 할수 있는 환경의 특성은 다양한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그죠? 범위가 매우 넓죠, 지금. 그지? 상당히 넓어요. 그죠?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되게 높아. 아니, 저 멀리 있는 중국의 이 타클라마칸 사막하고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있잖아. 그지? 황사가 불어오잖아. 그지? 봄, 여름에 특히 봄에, 그죠? 아빠 세차를 못하죠. 그지? 세차 딱 해고 왔는데 황사 한번 싹 불면 먼지 이렇게 앉죠. 그죠? 그리고 베란다 창문 열어놓으면은, 열어놓기 힘들죠. 집에 먼지 들어와서 엄마들이 못 열어요. 자, 황사를 봤고요. 그 다음에 태화강을 볼게요. 태화강. 태화강은 울산에 흐르는 강이 태화강인가 보네요. 태화강을 되살리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대요. 70년대에 울산에 공장이 많아요. 울산에는 뭐가 많아요? 공장이 많아요. 오염되기 시작했는데 공장과 도시의 오염된 물이 그대로 태화강으로 갔나 봐요. 제첩이라는 게 자취를 감췄대요. 제첩국 알아요? 들어봤어요? 제첩? 응? 들어봤어? 제첩국? 제첩이 뭐 하는 걸것 같아요? 되게 작은 조개예요. 응? 아, 이런 거는 여기서 찾으면 안 돼. 옥션에서 찾아야 돼. 제첩하면 유명한 게 키워드가 제첩국이 떠오르는 거고 섬진강 제첩이 유명한가 봐. 그지? 제첩국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것도 있고 우리는 팩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섬진강 낙동강에 맞네요. 2kg에 12,000원인데 이 제첩 같은 거는 뭐예요? 껍데기가 무겁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싱싱한 제첩. 아직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조개잖아요, 지금. 그지? 조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작나 봐요. 우리 제첩 봤어? 근데 뭐를 해서 먹는다고? 제첩 국을 해서 먹는다라고 그랬지? 이거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그거거든? 조개 알맹이야. 되게 작은 거야, 한마디로. 유메는 거야. 요거를 살을 발라내려면 큰 것도 힘든데 이만큼이면 50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작은 조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알겠죠? 응? 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걷어냈대요. 뭐라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었어요. 한일이 하수처리장도 만들었어요.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걷어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깨끗해졌나 봐요. 물이 맑아졌대요. 그래서 제첩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됐대요. 또 안정성도 인정받아서 잡아서 팔 수도 있게 됐대요. 바로 이거 걷어내지 않아도 제첩이 있거든. 근데 그거 먹으면 사람한테 안 좋겠지, 그지? 그래서 팔 수도 있게 됐대요. 자, 제첩 뭔지 봤어요? 제첩국. 쬐그만한 정말로 작은 조개야. 응? 1cm도 안 되는 조개야. 1cm도 안 되는 조개야. 유매한 조개야. 조개 모양은 똑같아. 근데 새끼 같아.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을 한번 볼게요.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나라 모양이 생겼는지 아는 사람? 섬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이 노란 거. 응? 얘까지인가? 얘까지가, 응?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섬은요, 요것이 지금 보르네오 섬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되게 못 살고요. 브루나이 이 공화국은요, 굉장히 잘 살아요. 엄청 잘 살아요. 황금의 나라래요. 여긴 국왕이 있고, 되게 뭐 학생들한테 용돈도 한 달에 되게 많이씩 줘. 안경만 껴도 안경값도 나온대. 한 달에 50만 원씩. 엄청 잘 살아. 자, 여기가 자와섬이에요. 여기가 보르네오 섬이에요. 보르네오 섬 알겠지? 보르네오 섬에는 지금 여기는 완전히 적도가 지나가요. 적도가. 응? 여기 빨간 선이 지나가는 데가 되게 더운 데야. 케냐 알지? 그지 케냐? 응? 뭐 이렇게 되게 더운. 말라리아 모기가 있나 봐요. 말라리아 모기. 아주 안 좋은 모기인가 봐요. 모기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대요. 근데 바퀴벌레의 몸속에 이 살충제가 흡수가 됐대요. 바퀴벌레 몸속에 뭐가? 바퀴벌레도 살충제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퀴벌레에 또 살충제를 맞았어. 그랬더니 바퀴벌레를 먹은 도마뱀이 운동신경에 장애가 발생했대요. 그리고 또그 도마뱀을 고양이가 먹네. 고양이가 죽는데요. 고양이가 죽으니까 쥐가 되게 많아졌어요. 쥐로 인해서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쥐로 인한 전염병이 페스트인가? 선생님도 아는 것들이 다 너네만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들었던 거가 기억나는 거지. 무슨 페스트가 저게 아닌가 보다. 페스트균의 감염에 일어나는 급성 감염병이에요. 흑사병이라고도 불러요. 원래는 야생설치류. 다람쥐, 쥐, 그지? 쥐 있지? 비버 등의 돌림병이래요. 벼룩에 의하여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 대한 간염원인이 되는 것은 밭다람쥐, 스테마모. 거기서 벼룩이 있나 봐. 시궁지, 집쥐가 집쥐, 쥐.
쥐지, 그지? 아무튼 쥐가 그지? 쥐에 의해서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냐? 다 죽나 봐. 싹 죽나 봐. 일반적인 증세는 오한전율과 고열이 나고 이러다가 잠복기는 요 정도 있다가 그냥 죽나 봐요. 이 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가 5분의 1로 줄었대요. 어마어마하죠? 다 죽은 거지, 그지? 응? 5분의 1이 죽었대네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알았지? 뭐라고? 쥐로 인한 게 흑사병, 페스트가 흑사병이야. 같은 말이야. 알겠지? 응? 낙하산에 고양이를 매달아서 내려보냈대요. 쥐 잡으려고. 쥐가 급격하게 느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대요. 아, 목이 살충제 하나 뿌렸다고. 그지? 뭐 이런 일이. 환경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대요. 환경의 작은 변화도 그지?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대요. 인간과 환경과의 환경의 관계를 볼게요.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준 사례에 한옥의 대청이 있어요. 대청이 뭐예요? 아는 사람. 이거 대청 아는 사람. 대청 아는 사람. 본적 없어? 그러면 저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 없네. 우리 대청 마루라는 소리 들어봤니? 그게 대청이야. 우리 조상들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대청을 만들었대요. 대청이라고 찾으면요, 집에 가운데 있는 마루예요. 그렇게 쓰세요. 지브이 가운데에 있는 마루. 요거요. 알겠죠? 대충 좀 나와 어디? 밑에? 뭐라고 써 있어? 한옥에서 바닥과 바닥 사이에 빈 공간을 두고 나무를 깔아 만든 한옥의 마루예요. 한옥의 마루. 이거는 엄청 잘 사는 집이고, 응? 이거는 엄청 잘 사는 집이에요. 알겠지? 여긴 시원해. 여기는 흙이야, 이 밑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보면 누렁이들이 여기 막 숨고 이 밑에서 놀고 그래서 개들이 흙이니까 그지? 그 주인이 못 쫓아오잖아 그지? 고양이도 들어가 있고 배사님이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산과 하천을 끼고 마을을 이뤘어요.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야 앞쪽에는 하천이 흐르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쏙 흘러 강이 흐르고 여기에 집이 떡 있으면 이것이 바로 배산임수야. 뒤에는 그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하천이 흘러. 이런 마을 여기가 마을이야. 마을 단위야. 그지? 좋지, 그지? 인간이 환경을 개발하는 사례에 간척지가 있어.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얕은 바다를 흙으로 메워요. 육지로 만드는 간척 사업을 하는데 그 땅을 간척지라고 그래요. 송도 신도시는 뭐예요? 간척지예요. 선생님은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여기가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간척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은 이만큼이 바다였어요. 아예 없던 거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장님이 어렸을 때는 여기까지 바다였어요. 이길 라인 보이죠? 이렇게 원장님 손 지나간데, 그지? 여기도 다 바다였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왜 암도라고, 이거 왜 섬, 이거 섬이었어요, 옛날에. 요게 섬이었어. 지금은 육지인가, 이게 왜 암도겠어? 섬이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를 다 메운 거지, 그지? 지금은 여기까지 물 들어오게 했지, 요렇게, 그지? 근데 어떻게 이거를 메꾸냐면요, 쉬워요. 일단은 뭐 사진이 합성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흙차로 여기다가 흙을 1차 퍼넣어. 2차, 10차를 퍼넣어. 이렇게 길게 길처럼 먼저 흙을 쭉 이만큼 넣고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넣어서 결국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응? 안 들어오겠지, 그지? 그리고 이 서해안은 밀물, 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그지? 빠져나갔을 때 흙을 싹 다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오죠? 쉽게 땅이 되죠? 그치? 쉽게 되죠? 다른 데서는 이런 걸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물이, 썰물 때는 이거 이상 빠져나가, 여기 이상. 썰물 때는 빠져나가, 갯벌이야. 알겠지? 그래서 밀물 때나 이만큼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메꾼 거예요. 쉽게 메꿀 수 있어요, 갯벌은. 그래서 갯벌을 만든 간척지예요, 간척지. 대부분 간척지에서 도시를 만들지는 않고 논으로 만들고 뭐 그런 걸 많이 해요. 알겠죠? 간척 사업. 댐. 강의 상류에 물을 저장해 놓은 시설이에요. 댐을 만들어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여 물을 저장해요. 뭐라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한다. 그지? 댐으로 뭐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 두 번째, 그 물을 내보내면서, 그지? 바람개비 터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돌리면서, 그지? 발전기로, 그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 하굿둑이 있어요, 하굿둑. 강 하류에, 하굿둑은 어디 있는 거야? 강
하류예요. 댐은 어디에다 만들어? 강 상류에 만들어요. 알겠지? 우리 강 하류는요 되게 길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되게 멀어요. 어? 1km도 넘어요. 1km, 2km 막 이렇게 가요. 강 하류에 쌓은 뚝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데요. 하구뚝은 강물의 양을 조절하려고 만든 거래요. 1번 강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2번 강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하구뚝을 만들면 강물의 속도가 느려진대요. 아무래도 느려지겠지?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거나 파괴될 수 있대요. 그래서 강 주변에 생물들이 사라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싫어하겠죠? 맞아요? 싫어할 거예요. 하구뚝 주변에 만들어진 갈대밭에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면서 수만 마리씩 나는 멋진 광경 대신 뭐예요? 다른 건 사라질 수도 있는데 하구뚝 주변에는 갈대밭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바뀌는 거야. 그지? 아예 예전에는 없던 게 없던 모습이 생길 수가 있어. 아무래도 이런 걸 막으면 물이 더 많아지겠지? 느려지고, 그지? 응? 맞죠? 희귀한 철새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생태 관광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바뀐다라는 거야, 모습이. 그지?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이해관계는 있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할 거예요. 반드시. 그죠?